안녕하세요. 애강모입니다. 네, 오늘 함께 배워볼 강좌는 CC픽셀 폴리입니다.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작업을 제가 했던 템플릿을 확인해보면 이 안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New Composition AT004로 애강모 Tutorio 004라고 약식을 해서 적어놓겠습니다. 1920, 1080, 30프레임, 그 다음에 10초로 세팅하고요. 그리고 OK를 누르겠습니다. 미리 제가 이제 템플릿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일부를 좀 사용하는데요. 먼저는 타이틀을 가져오겠습니다. 타이틀 가져오고요.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입체감이 있는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제가 이제 강좌 첫 번째 올린 게 있습니다. 올리게 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레이어, 스타일, 그라데이션, 오버레이 이 세팅 값을 확인해 보면 위에 있는 세팅 값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색깔이 중간 정도 약간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고요. 끝에도 어두운 색이 되어 있고 가운데는 밝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텍스트, 깔리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끝자락이 좀 밝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밝고, 여기는 어둡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밝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를 좀 더 극적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입체감 있는 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보게 되면 P를 눌러서 포지션 값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배경을 가져오겠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져올 때 위쪽으로 상단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모드에서 레드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텍스트의 전체적인 이 색깔이 타이틀에 같이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밑으로 있을 때하고 위로 있을 때의 색깔이 좀 다르시죠? 그리고 여기는 공유하기 위해서 MP4로 이렇게 제가 이 소스, 영상 소스를 만들어서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세팅이 됐고요. 여기에서 타이틀 1 검색을 해서 이펙트 창에서 검색 창에서 픽셀 검색하고요. 타이틀에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하고 이제 디폴트 값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팅 값을 봤을 때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중력과 밑으로 떨어지는 값을 0으로 맞추고요. 그리고 그레이드 스패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정하게 되면 이 사이즈가 좀 달라지죠.
최소 이제 1로 갈 수 있고요. 최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1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에서 타이틀이 올라오면서 이제 깨지는, 부셔지는 이제 효과가 있죠. 네. 그리고 이 효과가 적용이 되는 타임, 그리고 이 속도를 저는 이제 심이라고 하는데 폴스 이거를 값을 전 50으로 조정하고요. 음악과 같지 않게 50 정도, 이 정도 속도로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딜렉션 랜덤 값을 0으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랜덤 참고로 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스피드 랜덤 값을 만약 100으로 맞추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앞으로 튕겨 나가는 것과 늦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확연하게 좀 다르죠. 이런 효과고요. 그 다음에 딜렉션 랜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반향이 사방 팔방으로 일정하지 않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값을 맞추고요. 그리고 저는 이 효과가 시작이 되는 지점을 1초로 맞춰놓겠습니다. 지금은 여기부터지만 이거를 스타트 타임을 1로 맞추게 되면 스타트가 1에서 바로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타이틀을 단축키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조절할 텐데요. 30 플레임 1초로 가서 켜주고요. 그리고 1프레임으로 가서 0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깨지면서 이렇게 퍼지는 효과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네, 이게 앞쪽에서는 깨져서 나가고 뒤쪽에서는 글씨가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이틀을 하나 더 가져오고요. 그리고 스케일을 스케일을 똑같이 맞춰주겠습니다. 0으로 세팅해주고요. 그러면 깨져서 나가면서 뒤쪽에서는 글씨가 남겠죠? 네. 남겠죠? 그리고 이런 효과에서 약간 바운싱을 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바운스 효과에 대한 옵션 값을 이쪽에다가 타이틀 밑에 있는 스케일을 단축키 Alt를 누르고 Ctrl C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뒤쪽에 타이틀이 네, 바운싱이 되면서 앞에는 튕겨나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타이틀 하나를 컨트롤 딜 복제를 해서 값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것을 레이드 스페싱을 제가 10으로 바꾸고요. 입자가 좀 더 커지겠죠? 복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 값을 제가 20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회전이 좀 작은데요. 회전 값을 1에서 3 세 바퀴로 해놓으면 네, 좀 더 슉 돌겠죠. 그리고 타이틀 두 번째는 두 바퀴. 그럼 각각이 회전값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느낌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 35mm라는 눌러놓고요. 타이틀 전체적으로 네, 3D 박스 여기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3D로 변환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카메라에 적용을 받겠죠. 그리고 카메라의 포지션 값을 자, 여기에서 끝까지 가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퍼지는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나가면서 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저는 입자가 가장 고웠던 거 이걸로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5 정도에서 펄스 힘을 값을 요 정도에서 바꾸겠습니다. 거꾸로 마이너스 500으로 하게 되면 가다가 거꾸로 가겠죠. 퀄리티를 좀 낮춰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면 하시면서 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줬을 때 요 타이밍에 네, 사라지는 뒤쪽에 있었던 타이틀이 사라지는 효과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네, 이 정도면 네, 사라지죠. 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